네, 시민들의 발로 불리는 버스, 실제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?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, 정말 감염 우려가 큰 걸까요? 버스 이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중교통, 특히 버스가 코로나19에 정말 취약할까요? 지난해 이맘때 버스 손잡이를 옷으로 잡거나 아예 비닐 장갑을 낀 시민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 1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며 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. 초창기에는 좀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괜찮아요.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방역수칙을 저희가 잘 지켜야죠. 실제 부산 경남에서 버스에서 감염된 사례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환기가 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버스 내에서 감염 우려는 낮다고 말합니다.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문을 열고 닫고 창문을 열고 닫고 하기 때문에 환기가 원활하고 또 2,500여 대의 부산 시내버스는 모두 공기 정화 필터가 있습니다. 대중교통 이용은 감염 우려가 낮을 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할 때 실제 걸음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각각 천여 걸음과 백여 걸음으로 버스를 이용할 때 5배 이상 많이 걸었습니다. 경희대 연구팀에 따르면 주 5일 1시간 거리를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해의 체중을 6kg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은 크게 줄었습니다. 특히 버스의 1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40% 이상 급감해 유행 시기와 더불어 더 줄었습니다. 이대로라면 배차 간격이 더 늘어나거나 노선이 사라질 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. 지하철과 달리 실핏줄처럼 주거지 깊숙한 곳까지 갈수 있는 버스는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. 한복도로 주변에 주거지가 많고 또 강서, 기장, 신도시 등 외곽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 철도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부산 시내버스 140여 개 노선 가운데 배차 간격이 10분 이내인 노선은 여전히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.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배차 간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수입니다. KN은 강소라입니다.